와. 이거지 이거지. 와 이게 게임이지. 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르카나를 한번 해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블루 윌라는 아르카나 이거 한번 해금해 볼게요. 겟나로 99레벨?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젠나로 99레벨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Two hours later.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아르카나 확인해봤고 한번 봐볼까? 아르카나 능력부터 확인해볼게요. 아이언 블루 윌 Listed weapon projectly gain up to 3 bounce and might pass through enemy and walls. 네, 리스트에 있는 무기 투사체들이 3번 튕긴데 Might pass through enemy and walls가 뭔 말이야 이게? 아이언 블루 위 이 무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사체가 많아야겠죠? 투사체 위주인 무기들로 갈게요. 투사체는 모르타치오랑 카발로랑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오솔레미오 이 캐릭터도 이제 투사체인데 어? 람바도 투사체네? 람바 할까? 수레로 할게요. 오랜만에 람바로 람바로 투사체 극대화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갈루에탑 할게요. 갈루에탑 가보자. 렛츠고 누이. 자, 새로 나온 리스트 한번 봐볼까? 아이언 블루 윌 단검 도끼 진화 단검 진화 총 그리고 뭐야 수레도 있어? 아니 뭐야 수레가 있네? 어 수레로 가자. 뭐야 수레 있는데? 아, 수레가 있을지 진짜 생각도 못했네. 어, 수레가 있네요. 어, 람바로 하길 잘했다. 좋아요. 람바가 한번 봐볼까? 어떻게 튕기는지. 뭐야? 안 튕기는데? 아, 적을 못 죽였을 때 튕기나 보다. 지금 한 방이라서 그런가 봐요. 단검. 방금 튕겼나? 아직 한방이라 브레이스 1맵에서 나오고 쿨감 좋고 어 튕긴다 한방에 못 죽이면 튕기네. 광산수레? 근데 광산수레는 데미지가 워낙 세서 우와 튕기는데? 어 단검 뭐야? 빈성서 단검 너무 좋아지는데 이러면? 단검 어디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튕기면은 그 공격 횟수가 리셋 되는 것 같아요. 도끼 가보자. 총도 한번 가볼까? 튕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수레. 이 친구는 수레가 기본 무기니까. 수레 데미지가 세면 좋겠죠? 아, 도끼도 튕기네. 도끼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데요? 한 번 더 튕겼는데 위로? 뭔 소리야? 탱탱볼 되는데 갑자기? 수레 데미지 늘려주고. 아, 네 살짝 빡세네요. 죽을지도. 뭐야? 왜 이렇게 빡세지? 일단 단검. 아, 총을 먹어야 되나? 총 두 개 먹을까? 먹자. 그냥 이 아르카나가 필요한 무기들로 가. 부활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왠지 패시브템 다 채우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부활 먹어줄게요. 광산수레. 일단 총도 갈게요. 튕기는 거 위주로 가자고. 총은 진화 안 시킬게요. 근데 티라미슈 먹어서 진화 될 수도 있겠다. 티라미슈 괜히 먹었네. 먹지 말걸. 그럼 총을 마지막에 먹자. 마지막에 다 풀업하고 먹은 다음에 총 아예 진화 안 되게끔. 느낌 알죠? 이런 식으로 튕긴다.
근데 벽에 튕기는 건 모르겠다? 무기가 벽에 튕기진 않는데? 단 거 먹어주고. 술에. 아, 미리 죽어도 티라미슈는 먹은 상태여서. 미리 죽어도 티라미슈는 먹은 상태여서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만 안 보이는 거고, 데이터상으로 먹은 거여서, 그 레이저로 지나가도 돼요. 일단은 술에 데미지 세죠? 술에가 그래도 데미지는 세. 한방들은 세서. 이거는 슬래시를 먹어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갈루의 탑이 재밌긴 해. 갈루의 탑 맵도 좁고, 위로 뚫어야 돼서, 난이도도 어렵고. 일단 총 하나 먹을게요.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총 막 튕긴다. 단검 찍어주고. 어차피 이 맵은 10분 전에 지나 안 돼요. 어, 야, 빡세다. 아, 진짜 죽겠는데? 새로지. 범위 먹어주고. 소떼 이제 다가오는데? 얘 원래 다가왔냐? 얘네 원래, 어, 뭐야? 아, 얘네 원래 안 다가오지 않았어요? 얘네 이제 뭐 다가와서 폭발해. 극악 무도한 친구들이네요. 아, 네, 재밌다, 게임. 아니, 2022년에 아직도 뱀파이어 서바이벌 안 한 사람들이 있다고? 누구야, 진짜. 당장 설득시키고 싶은걸? 어, 나는. 너무 재밌다. 아, 내가. 아, 이런 말 하니까 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뭐, 없어 보면 뭐 어때. 그냥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 너무 재밌다. 왜 재밌지? 그저 화면을 바라보면서 키보드만 움직일 뿐인데 왜 이렇게 재밌지? 부활 먹어주고 죽을 것 같으니까 빨간 총은 맨 마지막에 먹을게요. 도끼 업해주고 무기부터. 근데 이게 데미지가 적을 한 방에 죽으면 튕기질 않아. 와, 봐, 와, 도끼 튕겨. 와, 도끼 질리는데? 도끼 튕기면서 막 올라가, 지그재그로. 와! 범위 먹어주고. 수레가 적용되는 건 잘 모르겠다. 수레는 안 튕기는데? 난 수레 이렇게 적에 닿을 때마다 튕길 줄 알았는데. 애들이 한 방에 죽어서 그런가? 후반 가면 좀 보여주려나? 약속시간 좀 남았을 때 최고의 게임이라고. 아, 그거 인정. 이제 뭔가 다 씻고 준비했는데 약속시간까지 너무 빨리 준비했어. 약속시간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뭐야. 아, 진짜 어떡하지. 그걸 아직 한번 더 있다는거. 그때 이제 컴퓨터 켜서 댐서 한판 정도 딱 해주면은 굉장히 야무지다는 점. 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파란 총. 그리고 낫으로 진화시켜줍니다. 아,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단검이랑 도끼랑 수레랑 또 뭐 있었나? 단검, 도끼, 수레가 끝이었나? 아, 총. 아, 총이 있었구나. 아, 그럼 빨간 총 먹으면 다 먹은 거네, 먹을 거는? 그럼 마지막 템 뭐 먹지? 복제 환제 먹어주고.
아레카나. 슬래시 먹어줘야겠죠? 단검이랑 도끼가 튕기는데? 하지만 나오지 않는 모습. 아. 진짜 랜덤 맞죠? 아르카나 유튜브가 볼 줄 모르네. 여기서 카우스 인 더 다크나이트랑 슬래시 나왔으면은. 아. 이러면은 공격 범위랑 방어력이 증가하는. 이걸로 가자. 깨어남으로 가자. 지속 시간 뭐 있어 봤자죠? 있어 봤자네. 지속 시간을 먹는 그 무기들이 없어서. 이런 거 일부러 죽어. 죽자. 죽여줘. 아, 죽기도 힘든데? 애들이 나한테 못 다가오는데? 보스 나왔을 때 죽자. 어제 슬래시 없었어. 딜은 부족해서 죽을만 하거든요? 아, 진짜 아르카나 새로 고침. 아, 네, 개인적으로 아르카나 새로 고침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안 나오는 게 더 재밌긴 해. 왜냐면 그, 내가 원하는 아르카나만 먹으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이런 랜덤성에 맡기는 게 맞긴 한데. 근데 확실히 아르카나가 많아질수록 제가 원하는 아르카나가 안 나오네요. 피에라 투 펠로. 빨간 총도 먹어주고. 와, 이제 막 총들도 막 튕기네? 촛대 먹어주고. 아니, 엄청 많아지면 필요하긴도 하겠다. 근데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생기면 재미없잖아. 본인이 원하는 아르카나로 가야 되니까. 근데 게임 그 개발자 특성상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패시브 빨리 챙기고 브레이서 먹고 레벨업 하고 싶은데? 슬래시로 갈까? 아니면은 뼈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왜냐면 뼈는 애초에 아르카나를 갖고 있잖아. 튕기는 아르카나를. 와, 뼈 나오면 진짜 베스트인데? 아, 그래픽 안 바뀌었는데 시각효과 꺼서 좀 연해 보이는데? 시각효과를 꺼서 그런가 봐요. 마늘 괜찮다. 마늘 가자. 마늘 먹을게요. 레벨업을 갑자기 많이 하는 모습. 상자 두 개나 있는데. 아,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 와, 도끼. 아니, 사신의 낫도 튕기는 거, 이거 맞아? 사신의 낫이 튕겨. 와, 슬래시랑 가면 진짜 데미지 지리겠는데? 지우기로 총을 지워버리면 진은 안 되지 않나요? 해안이네요. 그러네. 진짜 지우기를 안 써서 몰랐네. 마지막 칠레 때 지워버리면 되네. 아주 좋네요. 나 올라가서 브레이서를 먹어줍시다. 뭐 쿨 더 먹을 거 없죠? 마늘 진화시켜주자. 마늘 진화시켜주고. 그리고 위로 가서 투사체 속도를 먹어주면 된다는 거. 저기 시계바늘 쏘는 친구가 보이는데 굉장히 건방진 친구네요. 저 친구 내가 언젠간 죽인다. 브레이서 먹어주고 전개 칼날. 만화의 노래 진화를 시키고 싶고 저주는 먹기 싫을 때. 아, 좋은 방법이네. 이러고 이제 그거 하면 된다 이거지. 아, 내 죽을 수가 없다 이거. 왜냐면 자꾸 튕기니까 죽을 수가 없어. 시각효과 빼고. 아, 이거 효과, 총이 레벨업 할수록 효과가 진해지네.
그런 거 같죠. 왜냐면 아까 레벨업 안 했을 때는 좀 연했거든? 근데 레벨업 풀강 시키니까 우리가 알던 그 총으로 돌아왔다. 나도 아까 그 총 이펙트 보고 왜 이렇게 연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마늘 마스터 해주고 총 없애주고 그리고 마늘을 진화시켜줍시다. 좋다 좋다. 이러면은 그 튕기는 아르카나 특화 빌드 데미지 끄고 튕기는 아르카나 특화 빌드. 막 튕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총이 가장 잘 보인다. 총이 자기 주장이 가장 확실하고 술에도 튕기나? 술에도 튕기네. 아닌가, 벽에 부딪힌 건가? 마늘은 그냥 넉백 저항 감소용으로 먹은 겁니다. 이제 튕기니까 아무래도 넉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쭉 내려가자. 이제 슬래시 아르카다나 아니면은 얘한테 죽을 수 있나? 나 죽고 싶어. 아, 죽을 수가 없네. 아, 근데 마지막 아르카나를 슬래시를 먹을까 아니면은 카오스 인더 다크나이트를 먹을까? 투사체 속도를 먹을지 슬래시를 먹을지 좀 고민되는데? 투사체 속도 먹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슬래시 먹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두 번째 아르카나가 진짜 유튜브학을 몰라요. 둘 다 먹어야 되는데. 아, 얄구죠. 내가 원하는 아르카나 안 나온단 말이야. 확실히 나는 아르카나 새로 고침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유튜브에 올리려면. 아, 이 유튜버를 몰라준단 말이야. 근데 슬래시가 안 나왔네요? 이러면은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밤으로 가자.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밤 먹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말하면서도 부끄러워지는 네이밍인데.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밤. 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뭐야, 이거. 그거 같은데? 그, 솔잎 같은데, 솔잎? 솔잎 바람에 날리는 그런 느낌. 야, 내가 다 따갑네. 내가 더 따가운데, 이거는? 내가 왜 아프냐? 아, 내가 슬래시를 안 가서 딜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검이 슬래시 없으면 바보 되거든. 그렇게 막 좋은 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르카나 단검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르카 단검이 원래는 우리가 아무도 안 가던 무기였잖아. 쓰레기 무기였잖아. 근데 이렇게 아르카나 생기고 보니까 어라? 쓰레기였던 내가 다음 패치에선 최강 무기? 아니, 단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쓰레기였던 내가 패치 이후로는 사기 무기가 됐어. 낫은 색깔도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제 눈에 지금 총이랑 단검밖에 안 보이고, 낫은 지금 지 알아서 할 일 하는 중.
국밥 마냥. 이러고 이제 진영 보면 다시 1등이야. 그러니까 이번 아르카나로 단검이 진짜 더 좋아졌네요. 어 뭐야 빨개졌는데? 다가오지 말아요. 와 단검 진짜 좋아졌다. 단검 진화 안 해도 저 보스를 잡아? 나 지속시간 먹으려고 쭉 내려가고 있긴 한데. 어 이제 얘네부터 잘 안 죽어. 좀비 골렘부터. 얘네 약간 언데드 골렘 같죠? 생긴 거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왜냐면은 넉백이 그렇게 막 좋진 않다? 이거 먹어주고 수레가 몹한테 튕기는 걸 보고 싶은데. 어 수레 속도 뭐야? 몹한테 안 튕기나? 와 지린다. 못 다가온다. 세 줄 재밌다. 아 게임 재밌다. 맛있다. 우마이. 이게 게임이지. 와 씨. 홀리 씨. 이 정도면 개발자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본인 그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게임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 아니야? 유튜브 각을 제대로 주네. 같은 유튜버로서 좋네요. 예. 만약 유튜버를 하신다면. 여기서 특화해볼까? 계단에서 깨게 남은 시간 1분 정도. 좋다. 재밌다. 아 근데 잠시만요. 배달 온 것 같은데? 잠시만 죽진 않겠지? 근데 죽어도 괜찮. 부활 지금 몇 번? 네 번 있다는 거. 남은 시간 10초. 아 죽을 수 없네 이거. 애들 못 다가오네 튕기니까. 컷! 스테이지 컴플릿. 하자 부활이. 저 가운데 기둥 같은 거 원래 통과됐냐고. 어 그러네. 여기 원래 통과 안 되지 않았어? 뭐지? 폰스 게임이라고 개발자 폰클 게임? 개발자 채널 있다고? 신기하네. 스테이지 가블릿. 갈루의 탑 하이퍼 모드. 이제 신규 아르카나를 이용한 빌드 한번 가봤고, 그래서 아이템도 신규 아르카나 적용되는 아이템들로만 가봤습니다. 마늘은 넉백점 감소로 가봤고,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다. 게임 진짜 재밌는데? 일단은 딜을 보자면 확실히 죽음에 나서니 딜이 세네. 도끼가의 DPS 데미지 1등이고, 두 번째는 청개의 칼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관상용. 수레랑 총이랑 마늘은 뭐 데미지 없다고 보고. 이렇게도 깰 수가 있네요. 와 튕기는 건 좋은데? 재미있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었다. 유바!